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어제 변화 좀 보고요. 예. 빡세게 공만이 살 길입니다. 위기시철 약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준비하고, 예, 기술적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예, 어제 제가 코스피 환율 마감 시황에서, 예, 아이들 후원한 거 공개를 해놨으니까, 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하시고,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먹어 가정 아이들 후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의치 않으시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355분 실천하고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음 금융뉴스에 저녁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데일리, 연은 총재들 양적 완화 축소, 조기 축소 시사, 유동성 랠리 막 내리나.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그 주별로 연방은행 총재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 의견일 수는 없지만, 네,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뭔가 이쪽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록에서도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2.06까지 상승을 했다.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큰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는 대비를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스탠스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네, 이게 뭐냐면, 실질 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제가 요거 ETF 보여드리죠. 네. 그래서 8일 기준, 네, 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 자, 기업 혹은 개인이 돈을 빌리는데 드는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달러의 제동, 글로벌 증시 전반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네, 그래서 조금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베스팅 그 뉴스에 이제 올라온 얘기인데요. 새벽에 올라온 건데, 원리금 유예 끝나자 밀린 것까지 갚으라니. 예. 이제 유예 상환이 끝나고 아마 돈을 갚아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 좀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핏 지수입니다. 어제 조금 올라서 190.4. 예. 어마무시하죠. 예, 엄청나게 지금 거품이 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는데, 예,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 갖고,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뭐냐? 과대평가가 돼 있다. 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예, 제가 이제 데일리로 매일 8월 달부터 8월 말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고점, 네, 23일 저점, 12월 12일 고점, 저점. 네, 지금 현재, 예, 여기가 역사적 고점인데 지금 190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게 얼마나 상승할지 아니면 여기서 턴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주의 구간에 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잘 좀 보시고, 190이죠. 그 다음에 CNN, 탐욕과 공포지수. 네, 지금 널뛰기를 하는데 90 왔다가 여기 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뭐 한 50 정도 있었었는데, 예, 조금 69에서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 아직까지 주가는, 네, 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채권 쪽인데, 정크본드 수요. 예.
그래서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반등을 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80 이상 넘어가면 항상 다시 이쪽으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지수는 7가지의 섹터를 가지고 측정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인데 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봐야 되겠죠, 흐름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승과 하락과 상승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진행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자,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은 이쪽 바닥 89, 예, 그 다음에 저는 88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최소한 뭘 한다? 횡보한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 흐름이 중요하다. 예, 살짝 눌린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또 내려갈지는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 예,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유로를 보시면 됩니다. 유로. 지금 유로 현재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자, 세 개의 음봉, 쓰리 블랙 클로우. 자, 거래량이 조금 늘었죠.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요게 38.2% 라인 보시면 네. 정확하게 38.2% 라인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아니면 좀더 올라갔다 내려올지는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봐야죠. 예, 환율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 하람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뷰를 갖고 있냐면 지금 현재 예, 올라왔죠 많이. 예, 반드시 조정은 준다. 예. 그래서 얼만큼 여기 38.2% 라인, 61.8% 라인. 그래서 여기까지 줬다가 반등 주고 내려올지 자, 그거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 일단 무조건 고점이다. 지금 현재.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건 IPO. 어제 이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들어왔는데, 자,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렇게 음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 상황. 근데 일부 이제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살짝 조정을 주고, 근데 어제 이제 거래량을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여기 고점을 넘을 수도 있지만 일단 고점에 도전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자, 그다음에 갔다가 다시 내려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예, 보시면 음봉까지 와 있죠, 여기. 네. 자, 그래서 요게 캔들 패턴상 자, falling 3 메서드가 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네. 앞으로 한 3일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땐 여기 지금 저항을 받는 것 같은데 이쪽에.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자. 자, 그러면 이 음봉에 장대 음봉에 네. 클로징 마르보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량이 크죠. 예.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면 예, 거래량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퀘스천. 또 올라갈지 여부는 잘 보시고, 자, 쌍고 찍고 내려올지는 또 만약에 쌍고점 찍고 내려온다. 보통 예, 그런 패턴이 많은데 그렇게 내려올 때좀더 깊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예, 잘좀 판단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디알 호튼.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주택 버블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반등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봉을 보시면 시원찮아요. 들어오는 게 물론 일부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예,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 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일 것 같고 앞으로 이 흐름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첫 번째 추세선 걸리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좀 걸려서 내려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달러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요 고점은 넘지 힘들지 않을까?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택 버블 붕괴는 시작이 됐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팁. 네. 자, 물가 연동 국채죠. 국채를 한 저겁니다. 예, ETF. 그래서 요걸 보면 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을 때 보통 요거로 헤지를 합니다. 헤지. 헤지용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얘도 올라가는 거니까. 예. 물가가 상승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조정을 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보시면 네. 정확하게 38.2% 찍고 지금 도치 캔들 만들어 놨죠. 거래량 들어왔고. 예.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3일간의 흐름을 잘 보시자. 어제 조금 상승을 했죠? 네, 38.2% 라인. 네, 국채 10년물인데. 자, 10년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거죠. 네. 네, 여기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점도 이렇게 살짝 높아지기 시작했다. 자, 추세대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네,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자, 누가 개입하죠? 예, 연준 장돌뱅이들이 개입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급격하게 올라가면 손쓸 틈이 없습니다. 예, 제가 요 마디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 1.2, 1.3, 1.4, 1.5, 요 마디들 얼마나 넘는지 잘좀 보시고, 현재 어제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예, 잘좀 판단하시고요. 30년물 봐도 30년물은 추세대 상단에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때 팬데믹 상황에 일어났을 때, 그 상황까지 와 있다. 이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잘 보시고요. 지금 너무 낙관하는 그 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낙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얘도 지금 살짝, 예, 당연히 저항을 받고 내려오죠. 다시 도전.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2년물. 예, 쌩쌩합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자, 2를 넘어갈 때, 2를 넘어갈 때, 예, 주의를 하시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1뿐만 아니라 이제 1.2, 1.5 예, 이런 상황들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주의를 요구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네. 에너지 섹터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러셀 2000이 많이 올랐는데 보시면 네, 많이 들어왔죠. 자, 이쪽에 고점에 대한 도전 잘좀 보시고 예. 어제 3%나 올랐네요. 예. 잘좀 판단하시고요. 금융 섹터 마찬가지 얘도 1% 상승 고점 부근에 지금 이렇게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은행주들이 이제 좀 활기를 치는 모양인데 지표값은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잘 판단하시고 자, 인더스트리얼 섹터 예, 어제도 1% 가까이 올랐고 예,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이러고 있다. 단, 네,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다. 예, 그것만 좀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균 정도는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 상승한 걸로 좀 보이고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NDX, 예, RUT. 어제가 나스닥이 많이 내리고, 네, 러셀 2000이 조금 내리는, 네, 그래서 이런 음봉이 떴고요. 자, 요거 하나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나스닥이 조금 내리고 예,
러셀2000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짱대 음봉이 생깁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에 뭐냐? 예, 제가 말씀을 드린 중소형주들이 지금 나르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1.7%, 나스닥은 0.2%. 그죠? 예, 얘는 조금 오르고, 얘는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대형주들은 죽고, 예, 소형주들이 활개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9월 1일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공황이 벌써 시작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만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하는 놈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참고 좀 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자, NDX, DJI. 자,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 고점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저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칭 삼각형이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아, 이제 본격적인, 네, 어떤 신호들이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NDX, SPX. 자, 어떻습니까? 고점, 고점, 고점. 네, 쭉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네,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잘 보시고.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좀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어제 4% 올랐다고 또 설레발을 치던데, 야, 자, 보십시오. 여기가 역사적 고점인데, 자, 일단은 음봉 두드려 맞고, 요게 7% 마이너스 4% 상승. 어제 상승하다가 밀렸습니다. 조금. 네. 그러면 요 부근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 예. 네. 경쟁자들이 출현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증시는 영원한 강자는 없다. 왜? 테슬라가 아무리 전기차 잘 만든다고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여기에 뛰어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보다 더 좋은 전기차. 예. 근데 전기차는 환경차가 아니에요. 전기로 움직이는 차지. 예. 뭐에서? 예, 휘발유에서 전기로만 바뀐 거지. 얘가 공해를 더 유발을 한답니다. 뭘 만들 때? 예. 예, 그 전기 축전지 있죠. 그거 만들 때 2차 전지라고 하나요? 예. 자, 그다음에 어제 3STS 네, 한 마이너스 9% 정도 내려갔네요. 예, 이건 3배짜리니까 예, 널뛰기를 할 겁니다. 근데 보통 4배 증가 4% 증가하면요. 한 12% 한 15% 정도 빠져야 되는데 덜 빠졌습니다. 잘 좀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고점에서 머물다가 예, 어떤 소식들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애플을 보시겠는데, 자, 제가 오늘 커뮤니티의 주도주를 확인하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제 일단 보시면, 자, 애플 예, 마이너스 0.14%, 자, 퀄컴 마이너스 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 아마존 0.2%, 구글 마이너스 1%, 페이스북 마이너스 2.24%. 비싸? 예. 자, 주도주들 어떻죠? 지금 분위기가? 꽝이죠. 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주도주. 자, 애플이 지금 힘을 못 써요. 지금 여기 고점 이후에. 그죠? 자, 주도주가 죽는다? 예, 나스닥이 죽고, 네, 나스닥이 죽으면 전체 세계 증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재 얘네들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희마리가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예, 지금 지표값도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홍색 추세선에 걸려서 내려오고, 자, 두 번째 추세선 이때가
8월 달이죠. 8월 달. 네. 자, 8월 달 요 추세선 요 까만 거 잘 보십시오. 네. 거기 지금 밑에서 걸리고 있죠. 이거. 네. 그래서 어떤 베이비들은 뭐 줄 끊는 것만 잘한다 그러는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칭찬한 거예요, 그게. 예, 네, 베이비들이. 요거 해서 요런 지지와 저항을 구분할 줄 아는 것만 해도 네, 엄청난 팁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요 분홍색 하단 추세선 추세대인데 거기를 극복을 못하고 이틀 만에 다시 일로 회귀했다가 올라갔다 다시 지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추세적으로 얘는 뭐죠, 지금? 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잘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120달러를 얘가 붕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주도주가 죽으면 나스닥이 죽고 나스닥이 죽으면 전 세계 증시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그거를 표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쪽에 이상한 그 살짝 정신 나간 베이비들이 저를 열심히 홍보해 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또 찾아오고 있어요. 예, 참 그렇게 제 안티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는데 예, 제가 맨날 욕해서 미안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애플을 보면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뭐냐? 쌍고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웃죠? 자, 왜 웃을까요? 예, 이제 내려갈 거라고 신호를 지금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예, 자, 그거는 제가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부분, 네, 8월 말 요 음해 거래량 터진 부분, 여러분들이 예, 좀 시간이 좀 되시면 요 거래량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많은지, 뭐가 많은지, 최근 들어서는 또 뭐가 많은지. 자, 음의 거래량이 많습니까? 양의 거래량이 많습니까? 자, 올라갈 때 보십시오. 네. 음의 거래량이 많아요. 네.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다. 예고를 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은 주가에 뭐 한다? 선행한다. 어제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나요? 적게 들어왔나요? 예, 네, 적게 들어왔어요. 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더 간다?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지금 시장 뭐 상황 좋고 아주 좋으면 이런 상황이 생겨야 돼요. 이런 상황들. 네. 펄펄 날라야 돼요. 근데, 예. 9월 2일 날 딱 찍고 폭락, 반등, 폭락, 또 반등했다. 지금 또 내려오고 있죠. 근데 반등할 때 이때 올라갈 때 보면 이때의 거래량과 예. 반등할 때 이때의 거래량을 보시면 완전 잽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페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예. 더 갈 것이다. 안 갑니다. 예. 왜 확신해서 얘기하냐? 아니, 전 거래량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예. 저는 그런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요 지표대로 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라. 예. 자, 그래서 지금 도치 캔들이 떴습니다. 네. 방향성을 잡겠죠. 그래서 요 추세선 예, 지금 딱 밑에 걸려 있죠. 그러면 최소한 횡보하든가 반동을 주더라도 걸릴 위험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매도 세력에 의한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네, 120달러. 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100달러. 예. 그래서 여기만 붕괴시키면 예,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될 겁니다. 왜? 세 번에 걸친 이 추세선을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네, 하락 의지가 강합니다. 자, 매도세의 힘이 점점 세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네, 러셀 리처입니다. 자, 러셀 리처는 요 상승 추세선 거기서 놀고 있죠. 네, 오르고 내리고 막 오르고 정신 없습니다. 어제 1.79% 거래량 평균 정도는 들어왔는데 세지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실제 모습을 보면 네, 이렇게 세우는 모양이죠. 그래서 항상 거래량을 확인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힘을 받는 모습이다. 자, 요거 상승에 의해서 버핏 지수가 좀 올라간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 QQQ. 자, QQQ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나스닥이죠. 왜? 자, 이 밑에 전체 추세에 대한 고개 있는데 지금 일단 넘을 시도를 하다가 내려오고 다시 시도하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예.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뭐가? 예. 매기가 안 쏠립니다. 지금. 나스닥 쪽에는. 예.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나서 매기가 안 쏠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지금 요렇게 도치 캔들이 뜨고 있습니다. 행인맨. 자, 도치, 도치.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 행인맨의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급격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 행인면의 저점, 요 양봉의 저점. 자, 요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앞으로 요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거래량 눈금만큼 들어왔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계속 고점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뭔가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뭔가가 뭘까?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SOXX ETF. 자, 얘는 이제 거래량 보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어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예, 대량의 거래. 7월달 이후, 6월달, 요때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어디서? 역사적 고점에서. 예.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네. 자, 아무튼 신호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추세대 상단을 뚫고 자,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도찌가 딱 떴습니다. 자, 도찌 뜨면 무조건 워닝입니다. 그것도 역사적 고점에서. 예, 고점이나 저점에서 예, 이렇게 딱 뜨면 워닝 딱 하고 자, 여기 딱 긋고요. 둘 중에 하나, 도 아니면 뭐. 네. 자, 이브닝 노지스타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터졌다. 매도와 매수가 엄청나게 공방을 벌인 겁니다. 이날, 어제. 아시겠죠? 잘좀 보시고, 예. 그래서, 자,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그것과, 예, 캔들이 의미하는, 뭐죠 이게? 예, 어떤 신호일 수가 있다. 반전 캔들로서. 그래서, 일단은 예고가 됐으니까, 그 예고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을 깨는지 여부와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 저는 하락에 51% 걸겠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SOX를 보시면 똑같죠? 네. 도지. 이브닝 노지스타. 예. 그래서 이게 신호탄이 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과매수 구간에 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 좀골 때리는 상황이 오겠죠.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상승에 가장 숨은 주역이 누구냐? 숨은 주역이 누구냐? 예. 얘입니다, 얘. 반도체. 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죠?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SPX. 네. 자, 똑같은 패턴. 행인맨. 교수형 목 매달았죠? 자, 도찌, 도찌. 자, 시장의 상태는 뭐냐?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위로 가기도 좀 거시기 하고, 내려가자니 조금 찔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잡하다. 예. 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마음이. 심리가 팽팽합니다. 반전 캔들, 도찌, 도찌. 거기다가, 자, 음의 거래량까지, 예. 팽팽한,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네.
그래서 도치 뜨면 친구 약속 취소하고 행사 거절하고 외출 자제하고 외출 자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잘 좀 보시고요. 의미 있는 캔들이 떴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우 똑같습니다. 다우 행잉맨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행잉맨 도찌 행잉맨 예, 계속 예, 반전 캔들과 예, 심리 팽팽한 캔들들이 뜨고 있다. 자, 그럼 DIA 자 ETF 보시면 거래량 예, 쥐똥만큼 들어왔다. 예,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좀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얘 모습은 이게 지금 엄청난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요. 41,616 지금 33,568 예, 무려 예, 8,000달러? 맞죠? 예, 8,000달러가 빠졌습니다. 8,000달러. 네, 그 며칠 사이에.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한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하고 다른 게 지금 현재는 예, 소위 말해서 중국 짱깨들하고 그 다음에 예, 기관 투자하는 애들 걔네들이 개입이 된 시장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의 정보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쪽부터 나르샤 하는 겁니다. 튀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냥 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거래량을 안 넣어놨는데 잠깐 좀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거래량을 이제 넣어놨는데 지금 월봉상에서는 아직 이번 달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릴 거는 지금 현재 요거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좀 보시면 지금 단 며칠 사이에 거의 20%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20%. 그러니까 한 8,000달러 어마무지하죠. 예, 단 며칠 반에. 자, 일봉을 좀 보시겠는데 네, 이렇습니다. 지금 네, 여기 1월 8일 그 다음에 1월 9일 예, 자, 토요일이거든요. 여기 금요일 토요일이고 갑자기 10일날 일요일날 얘네들이 무슨 정보를 접했는지 이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11일날 월요일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기관이나 이 짱깨들이 뭔가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네, 어마무시한 소식을 특히 예, 오늘 말고 지금 현재죠 이게 현재 지금 12일이네요. 그러면 11일 날 뭔가 정보를 들고 이렇게 팔아제낀 겁니다. 예,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때 말고 이때 말고 예, 그래서 지금 네, 몇 개월 만이냐면 네, 9개월 만에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죠? 음봉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주의하시라.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고 제가 반드시 예,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뉴스로 나올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나? 예, 고점 저점으로 하면 23%입니다. 네, 지금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 주의 구간에 온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얘는 지금 같이 물려서 죄송합니다. 예, 같이 물려 돌아가고 있다. 예,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자 특히 증시나 이런 시장에
시장의 어떤 변화가 지금 얘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예고를 했었어요.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왔다가 가야 됩니다. 여기 평동 빠졌다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예. 지금 우리나라도 고점 찍었죠? 자, 유로도 보시면, 예, 지금 고점 찍었죠? 유로랑 비슷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증시 다 할 거 없이 어떤 지금 쎄한 분위기가 돌고 있다. 네. 조금 긴장하시고, 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지금부터 종목 얘기하는 베이비들은, 도구 베이비들은 다 사기꾼이고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전문, 뭐, 센터장이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직항 걸고 나오는 애들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털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좀 판단하시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경고의 경고를 계속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자, 여기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엄청난 지금 돈이 이동을 했는데, 그죠? 뭐에 의해서? 예, 연준의 그 장돌뱅이들의 테이프, 그러니까, 머니 프린팅에 의해서, 일로 들어간 겁니다. 돈이. 근데, 지금 빼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거래량도. 네. 이건 뭐 확실한 신호죠. 그죠? 예. 저기 이상한 정신 나가는 애들이나, 예. 뭐 이거 얘기한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저기 제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모니터 하니까 저도 기쁩니다. 왜 기쁜지 아시죠? 저를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기쁘고, 예, 즐겁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주의 구간에 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지금 급변하는, 예, 그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이들 후원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체크리스트 잘 체크 좀 하시고요. 네. 교육 채널이고, 자, 투자는 알아서 각자, 예, 투자하시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